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각도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뭐 각도가 90도일 때 예, 여러분들이 모멘트 암이라고 하는 R 플러스 F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토크는 R 플러스 F이고 우리가 얘는 아까의 수직을 보시면 R 코사인 세타에 F, 예, MG가 걸려 있죠. 중력 MG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가 0일 때에는 어때요? 코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0일 때에는 토크가 R 곱하기 F로 제일 크고요. 코사인 세타가 무한대까지 90도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코사인은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가서 있으면은 토크가 하나도 안 걸립니다. 정확하게 있어야 될 때는. 그러다 보니 90도일 때 각도가 높을 때는 토크가 안 걸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크가 적게 걸려요. 이 녀석이 막대기가 이렇게 쓰면 쓸수록 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때가 제일 들고 있으면 토크가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묵직하게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손가락에 걸리는 토크가 되게 작죠. 그래서 초기에 이걸 이길 정도의 토크만 PD 컨트롤 걸어서 올라가면 90도일 때가 제일 쉽고 오히려 이때가 0도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각도가 10도나 30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 중력하고 관련된 것들이 로봇 쪽에서는 되게 제어할 때 어려움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 컨트롤과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들을 이용한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이나믹스 중에 이제 쉬운 것들 그리고 컨트롤, PD 컨트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 비선형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로봇 다이나믹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고서 잠깐 쉴 걸 그랬어요. 자, 이제 골치 아픈 로봇 공학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로봇 다이나믹스 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봇 다이나믹스는 이 5월 말에 왔을 때 각종 숙제가 지금까지 한 2, 30개는 되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포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포기하면 예. 예, 맨날 C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가 한 C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로봇 다이나믹스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건데, 로봇 다이나믹스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 뭐, 유수의 대학들도 로봇 다이나믹스 이제 쉬운 것만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원 가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만 쉬운 데까지 여기까지 다 배우고요. 근데 우리는 한 3자위도 급까지는 로봇과잖아요. 그죠? 로봇과니까 예,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다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다이나믹스를 위한 기초편들을 대부분 다 수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월달 4월 키네마틱스 쪽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이나믹 컨트롤 얘기 여기서 좀 제가 했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로봇 다이나믹스는 곧바로 이제 다이나믹스로 넘어가서 뭐 뉴턴 오일러 메소드 같은 걸 적용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200년 만에 로봇 다이나믹스를 쉽게 푼다고 하는 케인 메소드도 있습니다만 케인 메소드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워서 많은 학교들이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이 방법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예, 키네마틱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로봇을 에너지 기반의 모델링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너지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되게 좀 수월해지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에너지로 이 문제들을 쉽게 좀 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IR판 토크와 같은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라그랑제한 이퀘이션이라는 방법론으로 좀 쉽게 간단하게 수식화하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이 로봇 다이나믹스가 항상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에 오면 진짜 복잡하구나 라고 느끼냐면 많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느냐면요, 보통 그 육자유도 로봇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옆에 과목에 그 스마트 팩토리 과목에서 보시면 지금 육자유도 로봇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유도 뭐 스카라 타입, 이자유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움직이는 웨이스트 움직이고 어깨 움직이고 엘보 움직이는 푸마 타입 3자유도잖아요. 그리고 그 끝단에 이제 세 개의 관절이 더 달려서 손목에 달려 있으면 총 6자유도가 되는데, 6자유도 로봇의 풀 다이나믹스 수식을 라그랑제한 이퀘이션을 써서 풀면은 줄이 문제가 아니라요, 라그랑제 이퀘이션으로 풀게 되면 6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A4지 용지로. 그래서 워낙에 복잡하고요. 그래서 6자유도급은 다이나믹스를 잘 안 배우죠. 그리고 또 3자유도급 이상을 해서 그냥 확장만 시키시면 되기 때문에 마치 미분하는 것처럼 확장만 하면은 저절로 수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 수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6자유도급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은 실제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한데, 어지간하면 동력학을 안 쓰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어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산업용 로봇 때부터 뭐 되게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6자유도급은 다루지 않습니다만 3자유도급은 여러분들이 동력학 수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가 보통 한 2자유도까지만 하는데 저희는 이제 3자유도 다뤄서 포워드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PD 컨트롤까지 여기서 하는 거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죠. 예,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예,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로봇 다이나믹스를 구하는 방법은 키네마틱스 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에너지 수식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라그랑제 이퀘이션으로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을 뽑는 데까지 예,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제어하는 데까지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 2주 가까이 해서 많이 배우셨고요. U는 FTR이고 우리가 이 수식을 풀게 되면 여기에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은 중력이 걸려 있거나 또는 뭐 운동을 할 때 운동 에너지 파트, 포텐셜 에너지 파트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많이들 했었습니다만, 수식을 잘 보시면은요, 얘가 중력이, 얘가 위에 있다가, 물체가 위에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만, 떨어지는 바로 전 스텝,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갖다 쓰셨다면, 이제 수식을 풀로 한번 다룰 때가 됐죠. 이때, DU는, U는 FTR을 접근한 것이고, DU는 FTR이기 때문에 F는 얼마인가, 뭔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또는 막으려고 하는 힘, 이런 게 걸리겠고, 기본적으로 중력, 마이너스 mg가 걸려있죠. 그래서 f 빼기 mg dy라고 하는 수식이고, f는 뭐냐? f는 ma잖아요. 그래서 ma dy 빼기 mg dy. 그러면 무언가 받쳐주는 힘 f와, 그 다음에 떨어지려고 하는 힘 mg 두 개 사이에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a는 dt분의 dv이고, dt분의 dy는 v가 될 테니, mv dv 빼기 mg dy. 이 녀석 접근하면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요. 이 녀석을 접근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근하면 u는 2분의 1 mv제곱 빼기 mgy라고 하는 에너지를, 토탈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왜 토탈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여기 부호가 되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저도 이게 되게 항상 혼란스러운 것인데, 여기를 빼기를 쓸지 더하기를 쓸지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더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부호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예,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토탈 에너지의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고,
중력이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인 이런 수식이 나오겠습니다.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뻥하고 여러분들이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쫓아오기 어려운 그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복잡한 미분과 편미분이 섞여 있는 수식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설명하기 수식으로는 되게 쉬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에너지 수식이 있어요. 아마 몇년 전인가 제가 공학수학 기초 때 이걸 시험 문제를 냈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다 틀렸는데 그런 수식입니다. 에너지 U는 FTR 두 개가 있고요. F는 힘이고 DR은 변위의 미분한 그러니까 뭐 속도 또는 변위가 위치 벡터가 얼마만큼 이동해 있는가 그리고 그두 가지를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놓은 거고요. 자, 근데 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을 이 수식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r분의 d가 되고 dr하고 dr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f만 남게 됩니다. 뭐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du는 fdr이기 때문에 dr로 미분하면 f만 남겠죠. f만 남으면 바로 f는 ma라고 하는 수식으로 에너지를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f는 ma라는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바로 이 해밀토니안 프린시플이라고 불리는 해밀턴이 만들었죠. 그래서 해밀턴 관련된 재밌는 몇 가지 연습 문제들을 풀다 보시면 해밀토니안 이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예제는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터널을 파게 되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대륙 대 대륙 사이에 지하 기차를 만들 수 있다. 기차. 이런 예제를 옛날에 한번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수식을 풀 때에도 역시 해밀토니안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T 빼기 V는 U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방금 전에 컨셉은 제가 되게 쉽게 얘기 드렸어요.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R로 미분을 하면 DU는 FDR이기 때문에 DR로 얘를 미분하면 F가 등장할 것이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무엇인가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바로 여기 소개하는 해밀토니안 방법. 라그랑지 이퀘이션. 해밀턴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라그랑지가 유도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빼기 V는 L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L을 속도, 여기 보시면 X 도트입니다. 속도에 대해서 L을, 에너지를 미분한 다음에 그걸 시간으로 다시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는 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걸두 개를 빼주면은, 운동방 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허하, 어렵죠. 수식 자체를 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얘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합쳐져 있는 에너지들, 토탈 에너지를 속도에 미분한 다음에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여기는 편미분이죠.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빼기 이 부분을 속도가 아닌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걸 빼게 되면 F는 MA와 같은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로봇 모션이라고 하는 로봇 다이나믹스 이퀘이션 M 세타 세타 2닷 V 세타 세타 도트 G 세타라고 하는 우와씨 너무 복잡하다. 뒤에서 보시면 이걸 정리해서 표현하면 깔끔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한 예제 보시면 되겠어요. 앵그리 버드를 퓨웅 하고 날리면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기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닥이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속도 V0가 새총 때문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요. P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초기에 운동 에너지가 되게 커요. 그리고 걔가 퓨웅 그래서 날아가는 거고요. 중력을 이기면서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중력 방향을 이기면서 날아가니까 속도가 점점 떨어졌죠. 그래서 최상단에서 속도가 0이 돼서 운동 에너지가 제로인 반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합이 일정하게 따지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운동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운동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 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얘들의 합은 계속 일정해야 되더라. 공기에 의한 마찰, 뭐 운동 에너지의 소실 또는 위치 에너지는 그 자체가 높이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면은 얘네들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것이 바로 예,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오늘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 중간에 많이 안 쉬고 해서 그러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식대로 2분의 1 mv 제곱이 나올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를 예,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걔는 마이너스 v라고 보통 우리가 써놓고 있고요. 그래서 v는 mgy 해서 마이너스 mgy라고 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얘네 두 개,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두 개의 합이 전체 에너지이다 보니 6K 더하기 6V, 6P 하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MGY 라고 하는 이 빼기는 부호가 G가 밑에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이 부호가 붙어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 U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MGY 라고 하는 이 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용어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이, 위치 에너지는 뭐 MGH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얘가 바로 V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U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V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H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부호가 위치 에너지가 V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혼동스럽고, 저도 배우기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 되게 이 부분 들어오면 부호를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예,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UP는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그래서 T 빼기 V라고 하는 형태의 수식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운동 에너지, 여기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빼기 부호가 여기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서 L은 T 빼기 V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해밀토니안 원리를 이용한 라그랑쥬 이퀘이션에서 보시면 L은 T 빼기 V로 정의를 해놓고 에너지예요. 운동에너지하고 위치에너지 합쳐져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걔를 속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편미분, 여기 각각 편미분, 여기는 미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L은 2분의 1 mv제곱 빼기 mgy. 아우, 오케이, 아프다. 자, 그러면 속도에 대해서 아까 보시면 여기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하라고 했죠. 여기는 지금 y축밖에 없기 때문에 y, 여기 속도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y의 도트, y축의 속도에 대해서 얘를 편미분하면 v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v로 편미분하면 여기는 v가 없으니까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v제곱이니까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mv가 이 부분에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L, 바로 이 녀석을 속도 V에 대해서, Y 도트가 속도죠, V잖아요.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MV만 남고, 그걸 다시 DT분의 D, M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부호 있고, Y에 대해서 L을 편미분해라. V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되겠고, Y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MG만 남겠죠.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mg로 바뀌었고, 이제 이 부분만 남습니다. m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m은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럼 dt분의 dv 하면 ma만 남고, mg는 넘어가서 ma는 마이너스 mg라고 하는 운동방 정식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오! 신기하네. 그죠? 에너지를 미분을 어떻게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라그랑쥬 메소드, 라그랑쥬 이퀘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x도트 x에 대한 편미분하고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것인데, 로봇들은 이 부분이 전부 다 각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로 L 라그랑쥬를
이 L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에너지를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시간 빼기 이렇게 해주면 운동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로봇 다이나믹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봇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지면 로봇 컨트롤러에다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전체 나중에 복잡한 거에 대처를 잘할 수 있고요. 이걸 대충 이해를 하면은 뒤에서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떻게 로봇 다이나믹스를 하냐면 키네마틱스는 먼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할 겁니다. 키네마틱스는 뭐예요? 각도들에 대한 것들이죠. 각도에 대한 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이런 것들 쓰시면은 각도에 대한 정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고 얘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얘가 필요하겠고 얘는 여기 UK가 되겠고 여기 UP 포텐셜 에너지 파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라그랑쥬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 최종적인 로봇 다이나믹스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로봇 다이나믹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K, UP가 있고 2분의 1 MV제곱 빼기 V 그래서 빼기 MGY가 들어갔고 얘는 V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L은 T 빼기 V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무엇의 함수냐? 속도와 Y 또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V가 있고 Y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V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빼기 Y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 여기도 편미분, 여기도 편미분. 마지막에 이런 수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 다이나믹스를 이제부터 이 라그랑쥬 메소드를 가지고서 풀어볼 텐데요. 로봇 다이나믹스는 지금부터 파라미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배우신 수식 보면 F는 MA, 그다음에 토크는 I알파. 그래서 다이나믹스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너시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길이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쭉 파라미터 정리를 해본다면 매스가 있고 길이가 필요하고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이너시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원래 수식은 세타 각도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라그랑쥬 메소드를 써서 이걸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여기서 필요하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세타를 미분한 세타 도트 2분의 1i 오메가 제곱 강체 리지드 바디의 운동 에너지 지난주에 배우셨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번더 미분해서 세타 2 다시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로봇 다이나믹스에서 쓰이는 모든 그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단골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 쪽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로봇 다이나믹스 쪽에 들어갈 때는 아, 내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거리, 즉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들은 뭐냐? 매스, 길이. 길이는 키네마틱스 쪽에도 있었죠. 얘네들은. 근데 이제 새로 등장하는 건 중력가속도 G, 그 다음에 이너시아, 매스 이런 녀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아, 이거 좀 이따 지웁시다. 그 다음에 키네마틱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포워드 다이나믹스 X는 세타1, 세타2 Y는 Y, 세타1, 세타2 이런 것들 많이 구했죠.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들을 가지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키네틱 에너지 구하고 포텐셜 에너지 구하고 중력이 있어서 중력이 없으면 얘는 없어집니다. 요두개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라그랑쥬 메소드를 풀게 되면 로봇 다이나믹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푸는 것도 간단한 건할수 있지만 로봇 다이나믹스는 너무 복잡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했던 것처럼 대부분 매트의 심벌링 연산들을 이용을 해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이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자유도 포인트 매트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보자마자 오늘 배우기도 했지만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걸 거꾸로 라그랑즈 메소드를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자유도 포인트 매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0축, 예, 오리진 0번 좌표계 오랜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만큼 움직인 게 1번 좌표계 빨간색 세타만큼 회전했고 거리 L1으로 X축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예, 두 번째 좌표계 XS2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링의 끝이죠. 여기에 그리고 매스가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이 순서대로 다섯 단계에 걸쳐서 다이나믹스를 유도합니다. 자, 매스하고 이너시아하고 뭐 길이 다 정리해 봅니다. 매스는 어디 있어요? 이 끝에 있고 길이 L은 얼마인가? L1으로 L1 귀찮으니까 그냥 L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너시아는 얼마예요? 여기서 이너시아 필요하면 L만큼 가서 M이 있으니까 ML제곱으로 쉽게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 다 이제 계산이 끝난 겁니다. 1번 끝났고요. 이제 키네마틱스를 풀어야 돼요. 키네마틱스는 예, 이거 뭐 너무 쉬워요. 0H2 0번 좌표계에서 2번까지 이동하면 되겠고 G축으로 회전 세타1 RG세타1 있고 X축 방향으로 L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거 눈에 거슬려서 L1이 아니라 L이라고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키네마틱스 너무 쉬워요. 여기서 세타만큼 회전 X축 방향으로 L만큼 이동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L05 끝났죠. 키네마틱스 끝났어요. 오, 이거 쉽네.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키네마틱스까지 했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만 구해주시면 최종 수식이 끝나고요. 마찬가지로 이자율도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자율도 포인트 매스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L1, L2가 있는데 여기에 M1이 몰려있고 여기에 M2가 몰려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이너시아는 L1만큼 가서 M1이 있고 L2만큼 가서 M2가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M1, L1제곱 M2, L2제곱 이렇게 나오겠고요. 우리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제 풀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요 부분의 예, 위치, 요 부분의 위치 관련된 걸 풀어야 돼요. 순서가 잠깐만요. 이 중간 과정을 제가 지워버렸네. 아, 여기서 잠깐 끊어서 포인트 매스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뒤에 더 풀고 나서 그리고 하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